네, 이어서 1983년생의 투어 11승이 있는 강경남 선수고요. 어제 잔여 라운드를 하면서도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박영규 선수죠. 94년생 선수입니다. 강경남 선수의 두 번째 샷. 오른쪽으로 경사를 탔네요. 네. 반대 경사를 타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멀어지진 않았습니다. 예. 과감하게 투온을 노렸고 투온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강경남은 허인혜 선수의 라인을 한번 봤죠. 이글 퍼. 네, 거리감 좋았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강경남 선수인데요. 오케이, 네, 좋네요. 1번을 버디로 출발하고 있고요. 505m의 파5홀이고요. 전반 두 개의 파5홀이 500m와 505m인데 후반 홀 두 개의 파5홀은 530m와 547m의 홀이에요. 대단합니다. 파5홀의 강경남 선수고요. 그나마 강경남 선수는 프리퍼드라이 룰을 적용할 수 있는 잔디고요.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했는데 예상보다 내리막을 많이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두세 차례 정도 티샷이 오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점은 보완을 해야겠네요. 어쩌면 김홍택 선수가 너무 강하게 치려고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짧은 팝퍼스를 마무리할 때는 원래대로 다시 잡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저 방법이 꽤 일리가 있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퍼터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윙 헤이트가 늘어나고 그만큼 공에 힘이 전달이 많이 됩니다. 물론 원래 본인의 스타일이 좀 강하게 스트로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쪽에서 플레이하면서 방어적인 퍼스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했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한 두세 타는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김홍택 선수가 한 타를 줄이면서 지금 계속해서 사정권에 있습니다.
강남도 12언더파 공동 2위 그룹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어제 허인애 선수는 캐리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서 티샷을 하면서 결국 12번으로 더블 보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520, 450, 390 조금씩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일단 상위권 도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포인트를 얻는다면 그 다음 주 출전권이 생기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강경남 선수가 한 타를 더 줄였습니다. 13원 더파. 공이 가라앉아 있어서 그린 방향으로 샷을 했었을 때 중간에 있는 트러블 상황을 캐리로 넘어가는데 몇 정도 되는지를 한번 확인했던 강경남 선수입니다. 네, 네, 잘 나왔네요. 강경남의 세 번째 샷. 네, 지금 그린 앞쪽에 올렸습니다. 상대방의 샷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서 본인이 원했던 거리만큼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또 과거 오란시 오픈의 역사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또 이번 대회가 초대 챔피언의 타이틀이긴 합니다만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우승자의 타이틀이고요. 강경남? 조금 약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 강경남 선수는 13언더파 현재 공동 3위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